마음이나 알자. 천, 명, 일, 일부, 마음의 고향. 하얀 연꽃 인도에서 필자는 어려서 하늘의 눈으로 지구를 총천연색으로 다 보았습니다. 멀리서 본 지구촌은 파란 청옥색 나는 하나의 구슬이 하얀 연꽃 위에 얹혀 있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 아래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보니 항상 하얀 눈을 머리 위에 이고 서 있기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인류의 의식도 높습니다. 높고 낮음을 초월한 히말라야 산맥 밑에는 인도라고 이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인도란 나라에서 묘각을 이루신 석가세존이 성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인도라 했습니다. 인도란 우리말로는 진리의 씨앗이란 뜻입니다. 진리의 씨앗은 곧 묘각입니다. 저 묘각의 씨앗 한 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동토로 날아간 진리의 씨앗 한 알이 중국에서 발아를 자랐습니다. 발아를 자란 깨달음의 보리수가지 하나는 저 현해탄을 건너서 극동의 섬나라 일본에서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정신문화의 꽃, 벚꽃입니다. 한편 진리의 씨앗 한 알은 서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모래밭에서 발아를 어렵게 한 월계수가지 하나가 저 대서양을 건너서 섬나라 영국에서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과학 문명의 꽃, 장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자라나는 모든 꽃가지들은 진리의 꽃을 닮아서 저마다 긴 모가지를 쑥 빼어 가지고는 꽃들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벚꽃과 서양의 장미는 서로 만나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인도의 하얀 연꽃을 피워내야만 합니다. 그 하얀 연꽃의 씨앗은 곧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으로 돌아가자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의 뿌리부터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세기 인류는 부질없이 곧썩어 빠질 제 몸뚱이를 금쪽같이 여길 뿐 이 몸뚱이에 담겨있는 마음에는 도무지 관심들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성애와 돈입니다. 성애와 돈은 필요악입니다. 그 악은 독사보다도 무섭다고 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독사를 성찬으로 여기는 유일무이한 사막의 오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막의 오소리와 같은 생리를 그대로 가진 고등동물은 금세기 애류인생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돈과 성애를 주식으로 하는 온 인류에게 지금 마음의 고향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자니 앞이 절로 캄캄합니다. 참으로 헛소리가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도 누가 합니까? 천에 만에 단 한 사람이라도 혹 마음이나 알자는 이 책을 통하여 조건 없는 행복의 나라, 마음의 고향으로 갈지 말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길어보아야 3분입니다. 누구나 3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명이 백수라 자랑들 합니까? 유령의 사회를 가지고 자랑들 하시렵니까? 그런데 이 몸이 늙고 병들어 죽을 때에 내 마음도 같이 따라 늙고 병들어 죽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만고의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을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역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금 우리들이 늘 쓰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살고 죽음을 초월한 묘각의 빛, 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을 환히 다 깨닫고 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묘각의 빛, 각성이라 합니다. 실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있건 없건 간에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저 무변 허공계를 두루 삼키고 있는 묘각의 빛, 각성이 있습니다. 두루 깨닫고 하는 각성은 마치 그대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듯 합니다.
지금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환히 다 보듯이 나 자신을 환히 다 보고 다 깨닫고 다 압니다. 이를 묘각의 빛, 각성이라 합니다. 허공이 스며 있지 않은 곳이 없듯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 묘각의 각성이 가득 스며 있습니다. 그 각성을 우리는 편의상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저쪽에 있다고 합니다. 저 묘각의 각성은 있고 없음을 두루 다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몸과 마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환히 다 보여줍니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괴롭거나 즐거우면 괴롭고 즐거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만약 그대가 병들면 병든 고통의 모습을, 병으로 죽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 치는 가련한 그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죽음으로 갈 때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죽음의 저쪽 세계가 천당이든 지옥이든 진실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묘각의 각성은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미생물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묘각의 각성은 저 무변 허공계와 시방세계를 두루 다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두루 다 깨닫고 두루 다 아는 묘각의 각성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이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성정을 버리고 고상한 선덕을 쌓았다면 무량한 쾌락에 극락을 얻는다는 것을 두루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만약 그대가 성애와 돈에 미쳐 있었다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독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빚어지는 극락의 환상과 지옥의 환각입니다. 이렇게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업보들을 묘각의 빛각성은 속속들이 다 보여주고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저 묘각의 거울은 저 무변 허공계와 시방세계의 일체가 존재하고 있는 저 모든 것을 환히 다 비추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가사의한 묘각의 빛, 각성은 고사하고 그 빛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신미묘한 묘각의 각성은 일체에 두루에 있습니다. 이같이 신비로운 묘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석가세조는 많은 경문을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문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을 합니까? 경문을 읽고도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진실로 깨닫고 알아야 할 청정묘각의 빛각성은 너무나 요원한 곳에 있으므로 잠시 덮어두고 다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극히 소중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도통을 찾고 세상 명문대학에 박사학위 낳았습니까? 이렇게도 몰지각한 신맹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석가세종께서는 묘각의 빛각성의 여명으로 생기게 된 환상과 같은 마음을 우선적으로 밝히시고 저 환상과 같은 마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버리는 지혜를 밝혀두셨습니다. 지금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마음이 생기게 된 뿌리를 얘기하고 다음으로 묘각의 빛각성으로 돌아가는 부처님의 지혜를 안내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도의 지혜입니다. 마음이나 알자. 천, 명, 일, 일부. 마음의 고향. 눈에 안 보이면 미신. 마음은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깨닫고 하는 각성에 비추어진 환상입니다. 그 까닭은 마음은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들은 모두 이렇게 실상이 없는 환상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도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물리를 파고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쓰고 있는 마음의 해부학인 심리학에는 도무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불행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의 성품인 진공을 찾는 과학이라면 당연히 과학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마음 이상 진정한 과학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물증은 있으나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니 심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물증도 있고 심증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심증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또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손발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 이 이상의 물증과 심증을 대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은 물증도 있고 심증도 분명합니다. 실로 과학이야말로 만고의 비과학인 미신입니다. 물심양에 면이 없는 부족물을 신뢰하는 과학은 반드시 온 인류의 영혼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쓰는 마음은 제 몸도 제 정신도 마음대로 운용을 잘합니다. 이렇게 물증도 있고 심증이 확실한 마음인데도 과학자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마음 밖에 기계나 신을 믿고 마음을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마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에서 마음이 어디론가 떠나고 나면 졸지에 송장이 됩니다. 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영웅오골도 마음이 떠나 송장이 되고 나면 곧바로 화장막으로 갑니다. 불타는 화장막 속에서도 마음은 타지도 않고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든 살든 화장막 영혼의 이야기는 접어둡시다. 마음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신맹들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단박에 알아봅니다. 마음이 있고 없음은 식별하지만 지금 필자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주소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물론 마음의 주소를 밝힌 말이나 책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현대물리의 상식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현대물리에서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서 10조분의 1mm를 입자라 합니다. 그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승까지 내려가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을 만납니다. 이렇게 입자를 떠나서도 아득히 먼 진공장에 떠도는 허망한 마음의 고향 얘기를 어떻게 생각이나 말로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은 심히 깊고 높은 무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없음을 멀리 떠난 열에 묘각의 빛, 각성으로 보아야 환히 다 드러나 보입니다. 이 모양으로 상상키도 어려운 아득히 먼 마음의 고향 얘기를 세상의 신맹들에게 어떻게 귀띔을 해줄까 생각해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아마 그래서 성각자들은 아예 마음에 관한 한 입을 굳게 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은 남겨야 했기에 언어도단이란 말을 남겼지 싶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관한 한 체념이 묘약이란 생각도 됩니다. 마음의 주소는 몇 번지 있을까요? 일체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영적이든 물적이든 간에 생명성이라고 이름하는 마음의 성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미세한 입자에도 생명성이라고 이름하는 영자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영자의 운동을 금세기 전자물리학자들은 입자라고 했습니다. 저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우주의 생명성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을 일러 성이라 하고 생명성을 따름을 일러 도라하고 도를 닦아 익힘을 교라한다. 이렇듯 유교의 성리학에서도 일체의 모든 진리의 실상을 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물에는 다 성품이 있습니다. 저 성품이란 성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품 성자를 파자로 풀어서 보면 신방변의 날생을 써서 생은 곧 성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10조분의 1mm라고 하는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필자의 이 가설은 반야심경에 무자와 공자가 몇 개가 있으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 박사 에딩턴도 입자는 사념이라고 이미 정의를 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하늘이고 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사념을 입자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면 심성이 경쾌하고 마음이 슬프면 심성이 금방 우울해집니다. 비록 마음은 형색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나 스스로 느끼는 심리현상으로는 물질 이상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음욕이 생기면 성기에서 액이 흐르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금방 입안에서는 침이 고입니다. 이렇게 심증과 물증이 분명한 것이 마음인데도 눈에만 보이는 물증을 위주로 판단하는 이것이 인류의 무지한 신맹병입니다. 아마도 이같이 지독한 신맹병은 곧 치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7, 80년 후에는 지금의 삼성 같은 기업에서 수준 높은 반도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 반도체는 7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수준 높은 300만 분의 1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의 저 휴대폰으로 마음의 파편인 영혼을 물체처럼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촌에 사는 거짓말쟁이들은 큰일 납니다. 물론 다른 정신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물론 마음은 전자장비로 분석이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마음은 무국이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로 허망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환상과 싸우지 말고 마땅히 벗어버리고 지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환히 다보고 다하는 요각의 각성을 스스로 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환상의 마음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은 각성의 눈이 아니곤 찾지 못합니다. 각성의 빛으로 그림자 같은 마음을 비추지 않고는 마음으로부터 해방할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백천만 가지 재앙을 면할 길은 전무합니다. 마음은 수행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흙판에 쓴 글자처럼 지우개로 지워버리든지 명경의 낀때처럼 닦아버려야 할 수행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깨어 부수어야 할 불가사의한 장애물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마음은 갈고 닦아야 할 보물이 아닙니다. 이 같은 마음의 실체를 잘 모르고 과학적 상식으로 분석이나 개발을 하게 되면 온 인류는 반드시 미치고 맙니다. 제 눈이 제 눈을 돌이켜보지 못하듯이 마음은 볼 수는 없으나 일체의 근본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마음의 주소는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승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청정묘각의 빛, 각성의 주소는 심자분의 마이너스 21승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현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음 너머를 보고 절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 말고 그 너머를 보고 절을 했습니다. 마음 너머에 숨어있는 각성을 보고 절을 했습니다. 일찍이 민초들은 무국의 마음에 큰 절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 저 너머 무국에 절을 해온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무식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실로 민초들은 망상의 잡동사니로 만들어진 세상의 물정을 멀리했습니다. 물상에 저 뒤에 깨어있는 무국의 각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심으로 돌아가는 무국의 마음에 절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구촌에서 가장 신성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는 무국의 각성에 절을 하고 그 각성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을 지워버리는 명상 수행이 곧 진정한 종교입니다. 지구촌 민초들은 일찍이 산이나 바다를 보고도 큰 절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움의 행위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세기 유식한 지식꾼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태초부터 너무 무식해서 눈에도 안 보이는 허구의 신을 믿었다고들 생각하시나요? 필자가 알기로는 무식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 많이 배운 식자들 이상 바보는 없습니다. 왜 바보인가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도무지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무궁의 진공을 가지고 끝없는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현명하고 누가 더 무지한 바보인가요? 과학이란 별난 것도 아닙니다. 초학들은 처음에 물질 속에 숨어있는 진공을 찾습니다. 그 진공의 성질을 찾아서는 그 진공의 성질을 다시 재조립한 물건들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그 장난감들이 오늘날 인류가 미치게 좋아들 하는 과학의 요물입니다. 석가세존은 3000년 전에 이미 물질을 10조분의 1밀리미터로 쪼개고 쪼개면 무궁의 허공의 비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허공의 비늘을 진공이라 하고 진공을 허공의 비늘이란 뜻으로 이너진이라 하셨습니다. 저 허공의 비늘인 이너진의 진공 속에는 수백억의 시방세계가 다 들쏭날쏭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뜻을 문자로 일미진중함 시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아직도 석가세존께서 불안으로 보신 요각의 진공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 아인슈타인 선생의 특수상대성 원리도 진공 속에 춤추고 있는 물리를 조금 보았을 뿐입니다. 그분이 상상한 가설의 중력장 파장설은 마음이 열려서 천이통을 얻게 되면 항상 듣는 천상의 음악입니다.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저 유명한 베토벤은 일찍이 저 우주 속에 뒹구는 중력장 파장의 음을 귀한인 각성으로 듣고 그 음파의 음률을 악보로 정리하였으니 그 곡이 바로 유명한 월광소나타입니다. 아마도 아인슈타인 박사의 영감에도 저 우주 중력 파장의 묘음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끼 광음천에서는 항상 듣는 천상의 음악입니다. 이를 베토벤은 육신의 귀가 아닌 각성의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귀로 하지 않습니다. 바보들이 귀로 음악을 합니다. 진정한 음악가는 귀로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각성의 귀로 법계의 묘음을 듣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음악가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조금만 마음에 관심을 두었다면 요각의 빛, 각성의 묘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저 마음이 태초의 고요한 쪽으로는 저 무변 허공계가 되었고 동하는 쪽으로는 시방세계가 생기게 되었음을 깨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연금술이 아닌 진공의 춤인 물리로 파고드는 바람에 우주생원의 성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속성인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 세 가지가 서로 동반이합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고요한 허공계가 나선형으로 감춰 돌면서 저 우주에는 엄청난 중력장의 파장이 시방세계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을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무변 허공계가 돌고 돌므로 공간의 흐름이 서로 융합되면서 만물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 색성이 나선의 원형질로 돌고 돌면서 중력의 파장인 소리가 생기고 소리의 음성이 시방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의 성품인 음성이 시공에 스며들면서 냄새를 내는 향기의 성품이 시방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기의 성품이 색성에 깊이 스며들면서 맛을 내는 맛의 성품이 시방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맛의 성품인 미성이 향기에 스며들면서 은밀히 느끼는 촉감의 성품인 감성이 시방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촉감의 성품이 심성의 지각에 반응이 되면서 깨닫고 아는 성품인 식성이 시방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육감이 총체적으로 잘 융합되어서 한 덩어리로 조화를 잘 이룬 고등동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온 우주의 식성을 하나로 둘둘 말아서 압축시킨 영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감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발달된 육감은 곧 안이비설신이라 하는 육근입니다. 이 육근의 생기설을 색,
청, 향, 미, 촉, 발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 선생께서 우주 물리와 정신 물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이치를 진작 깨닫고 정신 심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면 아마도 온 인류는 마음으로부터 조건 없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음이나 알자. 천, 명, 일. 일부, 마음의 고향. 자유는 마음의 기본권.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의 불가사의는 다양하게 쓰이는 마음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잘 쓰면 스스로 행복한 응보를 받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자유를 잘못 쓰면 스스로 불행한 과보를 받습니다. 또한 마음의 자유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있으면 무사한 일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유로부터 해방을 하자면 스스로 쓰고 있는 마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자유로부터 해방을 한 아라한이나 연각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자유를 벗어 던진 아라한이나 연각과는 달리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중생의 고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무량한 난행고행인 헌신의 길, 욕바람이를 끝없이 닦게 되면 대해탈의 몸 32상과 80종호를 갖추어서 마침내 대각을 하게 됩니다. 대각자가 되고 나면 저절로 금색신을 구족한 부처님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금색신의 부처님이 되는 것도 마음의 고유권한 특권인 대자유에 있습니다. 저 고유한 마음의 자유는 사생자부라고 하는 대범천왕인 하느님 아버지도 중생들이 쓰고 있는 마음의 자유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유는 위로는 재불국토와 삼세재불도 만들고 밑으로는 우주와 세계의 중생과 사막토까지도 다 창조해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유는 일체를 다 창조하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인 마음의 자유는 절대의 경지에 도달한 각자들도 간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는 스스로는 어떻게든 쓸 수가 있으나 설령 구경의 묘각을 성취하신 부처님도 중생의 마음의 자유는 절대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세존도 아난에게 나는 나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나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인들도 마음의 자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숱하게 저질러 놓은 엄청난 후회의 낱말들을 많이도 남겨두셨습니다. 스스로도 행치 못한 금쪽 같은 후회의 낱말들 말입니다. 다만 스스로 쓰는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성불을 하신 부처님의 금구성원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세존께서는 불가사의한 마음의 자유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지혜를 밝혀두셨습니다. 마음의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자면 당연히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게 된 그 까닭을 수능엄경에서 세존은 잘 밝혀두셨습니다. 그 경문의 내용을 필자는 마음의 생원설이라 했습니다. 마음이나 알자. 천, 명, 일, 일부, 마음의 고향, 마음의 생원설. 마음은 묘각의 빛, 각성의 큰 그늘로 훤히 밝은 그 여명으로 인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마자의 그늘 음자를 써서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생기게 된 까닭을 밝힌 마음의 생원설은 수능엄경에 있습니다.
사구시어로 기록된 경문으로는 마음의 생원서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난해한 한문의 경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니 문맥에 막히고 뜻만 의역을 하자니 우량이에 걸리고 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 이야기로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묘각은 태양빛의 10조 배나 밝다고 합니다. 묘각의 빛이 만약에 1호를 비추게 되면 그렇게도 밝다는 태양도 새까만 먹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묘하게 밝고 묘명하게 맑은 각성의 여명으로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생원서를 온 인류에게 밝히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미 유추의 논리학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의미 유추의 논리학은 곧 은유와 비유로 납득시키는 가설입니다. 고래로 마음의 생원에 관한 한 많은 성인들도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석존처럼 묘각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묘각을 터득하지 않고는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을 투시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마음이 생긴 이치를 조금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그 이치를 남에게 이해시킬 만한 언설 문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구경의 뜻이 되고 있는 마음의 생기서를 세간법에서 과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래저래 마음의 생원설만은 언어도단이란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말과 글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라면 묵시적인 몸으로 말하는 신어나 손으로 말하는 수화라도 해서 반드시 소중한 부처님의 뜻을 내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렵니다. 그래서 필자가 애용하는 이야기는 물론 의미유추의 논리학입니다. 의미유추의 논리학은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는 맹인에게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팡이가 전해주는 예민한 감성으로 길을 찾듯이 마음을 모르는 신맹들에겐 의미유추의 논리학이 곧 지팡이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미유추로 풀어내어 봅시다. 우리는 수만 생을 보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생기는 광경을 말입니다. 황혼의 저녁 노을은 누구나 많이도 보아왔습니다. 해가 질 때에 일어나는 황홀한 저녁 노을은 누구나 감명 깊게 보아왔습니다. 누구나 감명 깊게 본 저 황홀한 저녁 노을이 생기는 정경과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정황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생기는 이치가 안으로는 마음이 생기는 이치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치로는 서로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일맥상통한 섭리를 보고 깨닫는 지혜를 자연지라 합니다. 저 저녁 노을은 태양의 빛으로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깁니다. 저 밖에 저녁 노을의 생리와 우리 안의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의 생리는 이치로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의 빛으로 생긴 황혼은 곧 저녁 노을이지만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은 곧 환상인 마음입니다.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환상의 마음이 생길 때에 독특한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생기된 이치도 저녁 노을이 3차원으로 변해지는 명암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황홀한 저녁 노을이 일어나서 서서히 변형되었다가 마침내 없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에다가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생기게 된 그 이치를 대비시켜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신통하게도 태양의 빛으로 생긴 저녁 노을은 세 차원으로 변형이 됩니다. 또한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도 세 차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의 생리가 동일합니다. 지금 서서히 지평선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생기는 황홀한 저녁 노을은 처음에는 무척 환하게 밝습니다. 이렇게 환하다가 점점 어둑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캄캄해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저녁 노을의 현상과 동일한 이치로 마음의 속성 세 가지도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에 깃들여져 있는 그 마음의 속성 세 가지란 과연 무엇인가? 깨어있는 의식계와 요리조리 생각하는 잠재의식계와 잠든 상태의 무의식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음의 속성은 과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은 밖의 자연현상과 내 안의 심리현상을 대비시켜서 생각해보는 자연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성리와 중생의 심리가 어떻게 서로 일치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은 서서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황홀한 저녁 노을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의 현상과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생기는 이치가 동일함을 알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처음 생길 때는 한참은 환하게 황홀합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황홀한 이 영역은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는 밝은 양성의 의식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환한 이 영역도 서서히 어둑해집니다. 이렇게 어둑하게 혼침한 영역은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 이쪽 저쪽을 생각해보는 중성의 잠재의식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둑한 이 영역도 마침내는 캄캄해집니다. 이렇게 캄캄한 영역은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 수면 상태와 같은 음성의 무의식계가 되었습니다. 아, 보라. 이렇게 저녁 노을의 현상과 똑같은 이치로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 독특한 세 가지 성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묘각의 빛, 그 여명으로 생긴 이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고전침구학에서는 산맥이라 이름합니다. 이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성리학에서는 삼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DNA라 합니다. 우주물리학에서는 음성, 중성, 양성이라 하고 마음의 속성 세 가지는 불가사의학에도 같은 것은 서로 밀고 다른 것을 서로 잡아당기는 정반합 작용을 합니다. 이를 필자는 동반이합이라 합니다. 저 정반합 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만법은 삼위일체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불가사의한 마음의 수수께끼를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저 인도의 석가세조는 이미 그 불가사의한 마음의 수수께끼를 순음엄경에서 은밀히 밝혀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심미묘한 열애미린을 누가 감히 어림이나 하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죄생이 금생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마음의 생원서를 밝히면서 세존의 깊은 은혜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안녕. "마음이나 알자." 천, 명, 일, 일부, 마음의 고향, 마음 너머를 본 성자들. 무엇을 깨닫고 알았다면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마음을 보지 말고 마음 저 너머에 깨어있는 묘각의 빛, 각성을 보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성자, 노자와 장자와 공자님은 과연 자신이 쓰고 있는 마음 너머에 있는 묘각의 빛, 각성을 보았을까요? 전설도 기록도 없으므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마음 저 너머를 항상 주시하며 조용히 살다가 가신 성자들입니다. 공자님의 경우는 노자나 장자처럼 무사한 일에 적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자나 장자는 비산비아에서 독거를 하신 독각들입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대승보살의 삶을 상징하는 소를 타고 다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거룩한 도덕성으로 참다운 사람이 되는
인격 완성의 도를 동방에 널리 펴신 성인이십니다. 보다 높고 방대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후세에 전한종합대학의 총장과 같은 대선지식입니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공자님도 석존처럼 마음의 밑바탕을 보는 깨달음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공자님의 교훈을 받드는 유교 집안에서는 마음을 뛰어넘는 공자님의 깨달음의 도가 전해오고 있지 않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저 성균관의 유학자들은 공자님의 윤리도덕관으로 수놓은 의관만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교 집안의 불가사의 수수께끼입니다. 공자님의 참도의 진수는 의식 확장인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그 도는 우리들 마음 저쪽에서 빛나고 있는 묘각의 빛각성을 음성윤으로 깨닫게 한 관청법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관청법이 공자님의 상투 속에 숨어있는 깨달음의 도입니다. 그 도는 들음을 돌이켜 듣는 법입니다. 관청법은 밖에 소리를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도 듣지를 말고 각성으로 들으라고 하신 공자님의 법입니다. 공자님은 이를 심제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님이 직접 말씀한 그 심제로는 과연 무엇인가를 자세히 밝혀보겠습니다. 심제전법 이야기. 공자님에게 가장 사랑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안자입니다. 안자는 모든 면에서도 훌륭했지만 특히 공자님께서 먼 타국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실 때에 끝까지 따라다니며 시봉을 잘한 큰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자는 공자님의 가슴에 가장 많은 눈물을 뿌리게 한 장한 살신성인의 공훈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공자님은 천하가 다 아는 도덕군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세계만방의 교육기관인 학교를 창시한 시조 할배이기도 합니다. 공자님은 종합대학 총장과 같은 대학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자님의 곁에는 항상 서책자가 산더미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산더미 같은 책이 오늘날 종이 쪽 장서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종이에 찍은 인쇄물이 아닌 목판이나 대쪽에다 쓴 서적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자님이 어디로 한번 이동을 하실 때에는 몇 대의 수레나 우거의 서적물을 가득가득 싣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때 공자님은 먼 나라로 출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 엄청난 장서들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진난행 고행자 보살도가 다 그렇듯이 공자님도 한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란 공자님에게는 글쓴 서적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적물들을 가득가득 실은 수레가 길 없는 길을 가다가 그만 벼랑을 뒹굴며 떨어져 하필이면 어쩌자고 큰 물 웅덩이로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기막힌 낭패를 당하신 공자님도 아연실색을 하시며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구처 없이 당하게 된 놀라운 참경을 곁에서 지켜본 안자가 그만 풍덩하고 흙탕물 물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자는 흙탕물 속을 들쑥날쑥해 가면서 책자 꾸러미를 밖으로 건져내었습니다. 하지만 안자는 결국 흙탕물의 기도가 막혀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하늘이 무너지는 애통한 참경을 당하신 공자님은 평생 안자의 장한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임종에 이르러서도 안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다가 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안자가 어느 때 공자님께 이렇게 여쭌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초나라로 가서 제국주의 패왕과 호전주의 군신들을 선도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자의 말씀을 듣고 계시던 공자님은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변제로 아집불 통해 폭군들을 선도한단 말이냐? 그렇게 묻자 안자는 쉽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교지대로 덕치로 훈도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은 안자를 기특히 보시면서 내가 먼저 닦아야 할 마음을 맑히고 밝히는 심제가 수양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제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의 마음 너머에 빛나고 있는 각성을 맑히고 밝히는 심재법을 주마. 하시고는 안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깨침의 심재론을 들려주시려고 하자 안자가 반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본시 가난하여 술 먹고 고기를 그만 지도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 마음이 밝고 맑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공자님이 반문하는 안자를 딱하게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는 심재는 세속에서 제삿날 주욕을 피하고 몸을 정제하는 재례의 법도의 심재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깨닫는 심재론이 별도로 있느니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각성으로 들어라. 이 말씀의 내용은 마음 너머에 빛나고 있는 묘각의 각성을 귀띔해 주신 말씀입니다. 공자님은 이미 묘각의 빛, 각성을 터득하고 계셨던 법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관세음 보살이 성도하신 수행의 방편과 일치합니다. 그 방편의 이름을 익은 원통법이라 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각성으로 들어라. 공자님이 안자에게 준 이 말씀의 깊고 높은 뜻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관심을 두지 말고 듣는 귀의 청각을 의식하고 그 청각을 의식하는 식심을 깨닫고 하는 각성으로 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귀로 듣지를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입니다. 또 마음으로 듣지를 말고 각성으로 들어라 하신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 듣는 소리를 의식하는 식심을 깨닫고 다 아는 각성으로 주시를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귀를 버리고 청각을 의식하고 청각을 생각하는 식심을 버리고 그 식심을 각성으로 주시하라는 깊고 높고 먼 관청의 요령입니다. 이렇게 관청을 하다 보면 그 어느 날 듣는 소리의 귀도, 소리를 의식하는 청각도, 청각을 주시하는 각성의 관청도 홀연히 묘각의 빛, 각성 속으로 함께 증발하면서 신통 대광명장인 묘음의 법계가 활짝 열립니다. 공자님은 이미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도 듣지 않고 각성으로 듣는 익은 원통삼매를 벌써 성취하셨던 대성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때의 500의 제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한 500개 질문의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시에 다 정확히 대답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성자를 파자로 풀면 그 뜻은 공자님의 심재론과 같습니다. 귀 구멍에 맡기다 란 뜻이 되고 있습니다. 공자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지혜도 이렇게 삼세제불의 수행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거룩한 대장부의 상호도 갖추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뛰어난 영웅오걸이라도 공자님처럼 원만한 상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냥 기인이거나 귀재일 뿐입니다. 슬픈 나일강 이야기. 그런데 참으로 지구촌에는 이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중동 제국은 참으로 이상한 국토입니다. 어째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각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왜 다 죽여버릴까요? 실제하지도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구의 신을 숭배하고 찬탄하는 말을 해야지 만약에 제 스스로 쓰고 있는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맹신의 죄악입니다. 그 죄목도 참으로 서글픈 신을 배신했다는 배신죄입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신을 어떻게 누가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저 어불성설의 무고죄에 걸려서 사약을 받은 그 대표적인 철학자 몇 분이 계십니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토이스, 소크라테스 등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저 광신자들의 무고죄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왜곡된 신의 역사를 잠재우고 새롭고 새로운 인류 지혜의 신기원을 설정한 대단한 성인이십니다. 이분들은 일찍이 자신의 마음 너머에 빛나고 있는 묘각의 각성을 힐끗이라도 보신 분들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특히 헤라클레토이스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흐르는 강물에 스스로 풍덩 뛰어들어가 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한 강물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의 참뜻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마음의 파편인 말초신경을 극도로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토이스 선생이 비유한 흐르는 강물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같이 흐르는 마음을 따라 다니지 말고 내가 지금 흐르는 강물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지켜만 보듯이 너희들도 끝없이 흐르는 너희 마음을 지켜만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은 마음을 잠깐이라도 지켜만 본다면 어지러운 마음으로부터 잠시라도 해방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가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맛볼 것입니다. 바로 헤라클레토이스가 강물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지켜만 보듯이 지금 내 안의 만고부동의 각성으로 흐르는 마음을 지켜만 본다면 조건 없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묘각의 빛, 각성은 만고로부터 영원한 미래에까지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동성인 묘각의 빛, 각성을 대신해서 헤라클레토이스는 흐르는 강물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나 헤라클레토이스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환히 지켜만 보는 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형설의 메시지로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어 서 계시면서 나는 잠시도 한 강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삼세제 불도 흐르는 마음을 지켜만 볼 뿐입니다. 공연히 쉼없이 흐르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한 곳에 붙들어 매려고 하거나 절대로 망각의 늪으로 집중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별난 수행자들은 마음을 한 곳에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만한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방관입니다. 마음의 파도를 마냥 춤추게 합니다. 신심을 지극히 자유롭게 지켜만 보는 방관입니다. 수행의 천만은 정신집중입니다. 정신집중이 아닌 방관의 지혜를 헤라클레토이스는 흐르는 강물에 서서 스치고 지나가는 강물을 지켜만 보는 방관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나일강 유역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다가 시들어버린 피타고라스와 더불어 사약을 받은 철학자들의 깨침의 미학은 저 성가의 달마대사가 면벽구년의 수행을 마치시고 남기신 유명한 법문과 동일합니다.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 하신 법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켜만 보는 이 관심법은 수행을 하는 만 가지 방편을 하나로 다 묶은 깨달음의 길이 된다 라고 하신 법어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후학들은 오직 흐르는 강물과 같은 마음을 지켜만 보는 명상을 하십시오. 공연히 광속으로 내닫고 있는 어지러운 마음의 파편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마치 고양이 꼬리에 매단 술방울의 신세가 됩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지켜만 본 철학자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세 분은 국가가 주는 사약을 미소를 지으며 꿀같이 달게 받아 잡수셨습니다. 그 사약의 도끼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육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심경을 곁에 앉아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상히 생중계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손발과 온몸이 무감각하게 서서히 굳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 입술이 하시고는 빛나는 침묵의 각성세계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을 초롱초롱한 각성의 해안으로 지켜본 서양의 성자들의 마지막 입술의 뜻이 곧 꺾을 절 밑에 입구자를 쓴 절구학입니다. 저 절구학의 고상한 명칭이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이란 철자를 파자로 풀면 입술이 절단되었다는 뜻에서 절구학이 됩니다. 그리고 학자를 파자로 풀면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상징한 학자 두부의 뜻을 싹 밀어버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덮을멱자 밑에 아들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저 자자를 파자로 풀면 한 일자에 맞출 요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의 각성을 요달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성자들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 노자나 장자, 열자, 공자님 등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마음을 싹 쓸어버리고 마음 너머에 빛나고 있는 요각의 각성을 보신 각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각성을 깨친 성자들에게는 꼭 자자가 따라 붙고 서양에서는 깨친 자의 마지막 입술이란 뜻으로 서양의 각자들에게는 철학자라고 하는 경칭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세계만방의 각자들은 삶과 죽음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양으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한 것처럼 자자가 붙는 동양의 성자나 서양의 철학자들은 항상 생사를 지켜만 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세생생으로 생사를 윤회하면서 살아온 전생을 스스로 다 환히 보고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들은 무량 항아사겁을 낳다 죽었다 해온 자신의 과거 전생사를 환히 다 봅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그저께 겪은 일처럼 환히 다 보고 다 합니다. 이 같은 지혜의 눈을 불문에서는 희안이라 하고 희안으로 전생사를 알고 보는 눈을 숙명통이라 합니다. 숙명통은 마음 저 너머에 항상 깨어있는 묘각의 빛, 각성의 눈을 뜨게 되면 누구나 다 끝없는 과거 전생사를 다 보고 합니다. 아, 보라. 저 나일강 유역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와 같은 각성의 눈이 조금은 다 있었습니다. 생사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실도 모르는 수경 같은 저 신맹들은 제 스스로 제 아버지의 징검다리를 타고 어머니의 태중으로 입태를 한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릅니다. 그러나 깨달은 각자들은 부모의 애무로 입태해서 자신이 창조가 되는 전 과정을 환히 다 봅니다. 저 옛날 부처님의 제자 해공제일 수보리 같은 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 시방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각성에 해안이 없는 일반 범부 중생들은 다 제쳐두고 말입니다. 세상에 무얼 좀 깨쳤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정말로 그대의 못해 에르사관을 아십니까? 제발 한 살 두 살 때의 기억도 없으면서 무얼 깨달았다는 망언은 삼가야 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깨달음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망어죄입니다. 입 조심들 하세요. 마음이나 알자. 1부 마음의 고향. 마음으로 세계와 중생계가 생길 때의 이야기. 마음이 고요한 무의식계 쪽으로는 냉하고 어두운 음성의 저 무변 허공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밝고 따뜻한 양성의 의식계 쪽으로는 태양과 같은 광명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성의 잠재의식계 쪽으로는 의식과 무의식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행위로 나선형 정반합 운동의 속성이 생겼습니다. 이 나선 운동의 행위로 말미암아 허공계에 가득한 망상의 티끌을 휘몰아 굳혀서는 시방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가 둥근 원반형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서로 상보 상극 상생을 하는 행위가 마음으로 가서는 영혼을 굴리는 심리가 되었고 물질로 들어가서는 물리가 되었으며 중생의 육체로 들어가서는 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사람의 육신을 창조해내는 불가사의한 신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고전침구학에서는 산맥이라 합니다. 저 산맥은 곧마음의 생원설에서 말한 마음의 속성 세 가지,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말합니다.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몸을 창조할 때는 등의 척추터널로는 의식계를 총관장하고 있는 동맥이 유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중터널로는 무의식계를 도맡아 관리를 하는 인맥이 유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의 잠재의식계 터널로는 대맥이 있습니다. 대맥은 등의 명문혈과 복중배꼽의 신골혈을 중심으로 해서 나선형 원형질로 유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맥이 전후좌우 상하로 나선형 유주를 하는 행위로 일단 절구통 같은 둥근 육신이 창조되었습니다. 절구통 같은 육신이 창조될 때에 마음의 속성인 산맥이 저 무변 허공계에 가득한 망상의 티끌인 우주의 원소 3321을 둘둘 말아서 지금의 우리의 몸뚱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때의 각성의 터널인 산맥이 한 덩어리로 회오리를 칩니다. 깨닫고 아는 각성의 터널이 나선형으로 회오리 칠 때에 회오리의 극점은 곧마음입니다. 바로 그 극점은 육신에서는 항문과 성기 사이에 있는 회음이란 혈입니다. 회음혈은 여성에게는 바로 자궁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 중심입니다. 고전침구학에서 말하는 혈은 마음의 회오리 블랙홀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몸에는 혈이 무량하고 저 무변 허공계에는 블랙홀이 무량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몸에는 다 회음혈이 있습니다. 그 회음혈은 곧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 모인 성기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중생은 산맥이 하나로 블랙홀을 이룬 회음혈에서 소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전립선 중심 부위가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곧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 되고 있습니다. 각성의 터널 산맥의 불가사의 산맥은 회음혈에서 동시에 발기를 합니다. 동시에 발기된 산맥은 전후좌우 상하의 육방으로 회오리 치면서 일단 절구통 같은 몸통을 휘감아 놓았습니다. 각성의 터널인 산맥이 전후좌우 상하 육방으로 유주를 할 때에 별표와 같은 큰 대자로 유행을 합니다. 사람이 큰 대자로 오대가 벌어지는 그 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다섯 가지 성질입니다. 그 마음의 성질은 색과 텅 빈 허공을 보는 세금과 보고 느끼는 수음과 느끼는 현상을 생각하는 상음과 생각을 굴리는 행음과 기억을 하는 식음입니다. 산맥이 마음의 다섯 가지 성질을 굴리는 큰 대자 행위로 말미암아 절구통 같은 인체에는 오대라고 하는 머리와 양 팔다리가 뚜렷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체에는 동반 이압을 하는 오음을 굴리는 오행의 속성으로 얼굴에는 오관이 뚜렷하게 되었고 상하수족에는 각각 20개의 손발가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손발가락의 지두에는 산맥의 낙관인 회오리 지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둔부의 회음에서 발기한 산맥은 일단 음양 양면성으로 반작용을 하면서 두부로 상행합니다. 두부로 올라가면서 얼굴에다가는 깨닫고 아는 각성의 토굴 육근을 뚫어놓습니다. 산맥이 육근을 장엄할 때에 나선형으로 육근을 둥글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깨닫고 아는 각성의 파편 6개의 불가사의 신경계 육경을 장엄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 육경이 복중으로 몰입을 하면서 둘둘 말고 둘둘 뭉쳐서 육장혀육부를 창조해 놓습니다.
바로 이 육경의 신비로 몸의 안팎의 감성을 깨닫고 하는 허망한 육식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의 행위를 하는 식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식심은 곧 육근으로 받아들인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이를 속칭마음이라 합니다. 이 육감작용을 하는 여섯 개의 신경계통을 고전 침구학에서는 육경이라 합니다. 우리 몸의 실제 안조 육경이 육신의 안팎으로 정반합 작용을 하는 그 신비를 고전 침구학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경과 태음경이 한조로서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명경과 거름경이 한조로서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양경과 소음경이 한조로서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경이 신체의 전으로 돌고 있는 신성불가침의 대맥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상하로 연결이 되면서 육신에는 십일학이라 이름하는 십이신경이 전신을 실타래처럼 감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의 속성 세 가지,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속성을 가진 저 산맥이 육경과 십일학으로 분열되면서 전신을 원형질의 나선형으로 기묘하게 휘감아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등한 동물로부터 식물인 한 알의 씨앗에도 산맥의 불가사에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산맥의 불가사에 저 마음의 속성인 산맥이 육체의 기틀을 만들 때에 각성의 큰 터널을 우선적으로 세 개를 먼저 뚫어놓았습니다. 바로 그 큰 터널의 이름은 척추를 상하로 유주하는 동맥입니다. 이 동맥은 의식계를 담당하고 있음과 동시에 육체의 운동신경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꼽신골혈과 등의 명문혈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원형으로 유주를 하는 대맥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대맥의 터널에서는 창조의 신비를 관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사유분별의 잠재의식계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복부에서 상하로 유주를 하는 인맥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인맥의 터널은 정적인 사랑과 평화를 도맡고 있으면서 수면과 같은 무의식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 산맥이 통하는 세 개의 터널은 참으로 불가사야 합니다. 산맥 육경 십일학을 한 데 모아 묶어놓은 두뇌를 의근이라 이름하고 저 의근인 두뇌에는 전후 좌우상하 반대로 교감이 되어 있는 신경의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좌뇌나 우뇌에 이상이 생기면 그 반대편 수족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또한 중뇌에 이상이 생기면 소아마비 같은 상하반신에 마비가 옵니다. 이 불가사의는 고전 침구학에서 밝히고 있는 산맥 육경 십일학이 서로 역반작용을 하면서 육신을 창조한 신비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첨단의학을 자랑하는 현대의학의 지식으로는 영원한 불가사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못된 후손들의 죄입니다. 또 만약 중뇌의 이상이 생기면 대맥의 불가사의로 상하반신을 못쓰게 되거나 혹 X자 편신마비도 옵니다. 이 또한 고전 침구학의 대맥의 불가사의를 모르고는 고칠 수도 없고 이치도 모릅니다. 아, 보세요. 어찌 저 산맥의 불가사의가 중생에게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무정물인 돌이나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치면 불꽃이 일어나고 녹이면 물이 되고 삭으면 흙이 됩니다. 그리고 저 식물의 종자인 씨앗의 불가사의를 또 보세요. 모든 종자의 씨앗이 싹을 틔울 때와 사람의 생리와 하나도 다르질 않습니다. 종자에서 싹이 틀 때를 잘 보면 회음혈과 똑같은 음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촉이 듭니다. 촉이 터서는 일단 양옆으로 잎이 벌어짐과 동시에 중심으로부터 원줄기가 솟구쳐 자라납니다. 그 원줄기는 산맥의 인맥, 동맥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잎을 피움은 대맥의 속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물의 잎 하나에는 친구학의 경락학설이 그대로 형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라. 이 모두는 저 마음의 속성인 산맥의 불가사의입니다.
산맥의 신통한 얘기. 인체를 만든 산맥도 처음에는 회오멸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맥은 일단 등의 척추와 복부의 배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함께 상행을 합니다. 물론 이때의 대맥도 동맥과 인맥을 바짝 따라붙어 같이 동행을 합니다. 다만 함께 동행을 한 대맥은 등의 명문혈과 배꼽의 심골혈에서 전후좌우상하로 정반대로 교차합니다. 이렇게 전후좌우로 교차하는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육신에는 눈과 귀가 양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양 눈과 양 귀와 두 개의 콧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두부 뇌신경계에도 좌뇌와 우뇌로 갈라지게 되었고 중뇌에는 뇌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좌뇌나 우뇌의 이상이 생기거나 중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좌우 반신마비나 상하 반신이 마비가 되는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불가사의한 산맥이 역으로 교감을 시킨 육경십일학의 신통으로 얼굴에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육감의 감정 표현이 자유롭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맥이 양면성으로 서로 동반이압을 하는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운동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체 운동의 불가사의는 모두 잠재의식계를 총괄하고 있는 대맥의 신통입니다. 아직도 해부의학에서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정신신경계를 제대로 알자면 반드시 의학자들은 고전 침구학을 알아야 합니다. 저 우주의 불가사의나 신체의 신비는 모두가 마음입니다. 마음의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원서를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몸의 정신 신경계통을 제대로 알자면 지금 필자가 거듭 밝히는 산맥서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깨닫고 아는 각성의 터널로 산맥이 유주할 때에 산맥이 좌우 양면으로 갈리면서 육경이 되고 저 육경이 대맥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교감이 되면서 십일학이라 이름하는 십이신경이 되었습니다. 22신경이 전신만신을 안팎으로 실타래처럼 둘둘 감아놓았습니다. 저 산맥은 처음부터 나선형으로 휘감아 도는 불가사의로 여성의 육신에는 블랙홀과 같은 자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월수라 하는 월경을 흘려보냄으로써 생명의 유전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성은 자궁에서 흘러내리는 생리로 말미암아 턱에 수염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산맥의 열정을 밖으로 사출시키는 바람에 남성의 성기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치솟는 열정의 성질로 남성은 턱에 수염이 자랍니다. 또한 여성은 밑으로 흐르는 월수가 있으므로 음성은 무르르는 소리같이 부드럽고 고우며 남성은 불타는 소리같이 걸걸합니다. 자, 보세요. 저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의 속성으로 사람이 창조가 될 때에 산맥이 회음에서 발기합니다. 산맥이 얼굴로 올라가서는 면부에다가 여섯 개의 토골을 뚫어놓고는 거기에다가 태초부터 시방세계에 두루해 있는 각성의 파편인 식심을 육근에다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심이 눈으로 가서는 보고하는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로 가서는 이식이요, 코로 가서는 비식이요, 혀로 가서는 설식이며, 몸으로 가서는 신식이고, 머릿속 뇌신경계로 들어가서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육식을 식심이라 하고, 이 식심을 속칭 마음이라 합니다. 또 저 산맥이 전신의 피부를 나선형으로 휘감아 도는 바람에 피부도 나선의 횡문이 수두룩하고, 또한 피부 밖으로 자라나는 모발과 털까지도 모두가 나선형으로 뒤틀려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정의 백회에는 머리털로 나선의 회오리를 돌려놓고는 이를 속칭 감아라 합니다. 감아서 붙였다는 뜻으로 감아라 하고 이 둥근 감아는 곧 불가사의한 산맥의 낙관입니다. 지금까지 필자가 이야기한 인간 창조의 신비를 누가 불신한다면 크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지금 그대가 쓰고 있는 마음을 아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손발가락에 생긴 지문은 어째서 생기게 되었는가를 아느냐고 말입니다.
아무튼 필자가 설한 이 모든 이야기는 석가세종께서 이미 다 밝혀놓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심히 어렵고 난해한 세존의 말씀의 기록들을 필자가 쉽게 이야기로 풀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천하에 그 누구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안녕. 마음이나 알자. 1부 마음의 고향 묘각과 각성 이야기. 비유하면 묘각은 태양이고 각성은 그 태양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묘각의 빛은 각성입니다. 이 각성을 깨닫는 성품이라 해서 성각이라고도 경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성각을 각성이라고 고쳐 썼습니다. 여하간 묘각의 빛은 곧 각성입니다. 논사들이 말하는 본체와 쓰이는 용으로 말하자면 묘각은 본체가 되고 각성은 쓰이는 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묘각의 빛은 각성은 두루 묘하게 응용이 됩니다. 실로 체와 용은 일체의 만법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묘각과 각성은 곧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의 1급 비밀은 곧 바로 체와 용인 묘각과 각성입니다. 묘각은 원형질로 생긴 둥근 거울과 같이 명묘하게 박습니다. 그 묘각의 성품에 비친 각성은 묘명합니다. 그래서 거울 자체는 둥글지만 일체를 두루 다밝게 비추는 명경은 온갖 것이 그 속에 아무리 들쑥날쑥을 해도 나고든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각성은 일체를 먹었다 토했다 하지만 그 각성 속에는 티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 묘각의 빛, 각성의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므로 거울과 같은 저 묘각의 각성을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열애장인 묘각의 빛각성은 몸과 마음을 두루 다 깨닫고 두루 다 합니다. 몸과 마음의 일체 행위와 먹장같이 캄캄한 무지한 심경도 다 들추어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묘각의 각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들은 까맣게 모릅니다. 다만 저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허망한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다 아는 줄로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깨우쳐 주려고 필자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체 중생이 쓰고 있는 마음은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겼습니다. 비유를 하면 빛으로 생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들은 묘각의 빛, 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어림도 못합니다. 그래서 묘각의 빛, 각성을 까맣게 모릅니다. 다만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일체를 두루 다 깨닫고 아는 줄로만 착각을 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밝은 빛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저쪽에 태양의 10조 배나 밝은 명묘하고 묘명한 묘각의 각성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음 저쪽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모두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제 몸과 제 마음의 망상을 다 깨닫고 아는 줄로만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실제로 묘각은 밝음이 너무나 묘하여 지금 우리가 힐끗 보는 저 태양의 10조 배나 밝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 속에 사는 두더지가 태양빛을 볼 수가 없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들은 요각의 빛을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몸과 마음은 묘각의 거울에 다 드러나지만 흙탕물과 같은 몸과 마음의 거울에는 제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다만 묘각의 거울 열애장에서만이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이 다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제 눈이 제 눈을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또 제가 쓰고 있는 식심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항상 환히 다 비추고 있는 묘각의 빛, 각성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을 아는 자는 누구냐? 지금 필자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잘 압니다. 분명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밝게 다 깨닫고 합니다. 이렇게 밝게 깨닫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캄캄한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자는 바로 곧 묘각의 빛, 각성입니다. 묘각의 빛, 각성으로 지금 내 몸과 마음을 두루 다 환히 깨닫고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막상 이것이 묘각의 빛, 각성인 줄을 까맣게 모를 뿐입니다. 까맣게 모르는 이 무지를 어쩌면 좋을까요? 비유를 해보면 저 묘각은 하나의 둥근 거울입니다. 저 원형질로 생긴 둥근 거울은 일체를 두루 다 환히 밝게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밝게 비추어주는 이것이 곧 묘각의 거울입니다. 밝은 명경은 자신의 얼굴과 세상 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어주고 깨닫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묘각이라 합니다. 저 묘각의 거울은 만약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상태와 아픈 심경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묘각의 거울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밉고 곱고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고달픈 모든 몸과 마음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 묘각의 빛각성은 크게는 무변 허공계를 두루다 머금고 있으며 작게는 미진 속에 살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의 지각까지도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좋은 일을 했다면 죽어 천당의 환희로움을 두루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만약 악독한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면 무량한 고뇌의 무시무시한 환각의 공포를 세세히 다 깨닫고 알게도 해줍니다. 비유를 하면 저 뜨거운 태양의 빛은 밤에는 피할 수가 있지만 그대 묘각의 각성은 있고 없음은 물론 있지도 없지도 않은 데까지도 두루 다 어디라 없이 따라다니며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행위 하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념 하나, 잘하고 잘못하고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은 저 무량한 업보를 어디든 묘각의 빛각성은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승에 있습니다. 우리의 묘각은 마음분의 마이너스 21승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무극의 실상을 무상지상이라 합니다. 이 같은 무극의 무상지상이 곧 묘각의 빛, 각성입니다. 바로 이 묘각의 상 없는 상은 그대가 무간지옥을 가든 극락을 가든 깨달음의 해탈열반으로 가든 어디라 없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조는 묘각을 둥근 거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루 다 깨닫고 두루 다 드러내어 보여주는 묘각의 성품이 둥근 거울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루 원자의 깨달을 각자를 써서 원각이라 이름하셨습니다. 둥근 거울과 같은 원각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의 미세한 행동거지도 속속들이 다 비추어줍니다. 그러므로 알고 모르고 알지도 모르지도 않는 것까지를 온통 두루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또 원각은 마음이 있고 없고 있지도 없지도 않은 마음까지도 두루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또 원각은 마음이 밝고 어둡고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것까지를 두루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이런 줄이나 알고
어서들 묘각의 빗각성으로 돌아갑시다. 안녕. 마음이나 알자. 1부 마음의 고향. 마음의 시녀 장식의 불가사의 이야기. 사실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일심동체라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통일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무리 분리시켜 보려고 해도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몸속 어디에서도 마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세계의 행위로만 마음을 읽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버리고 나면 그 어디에도 마음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도 그렇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움직이지 않는 허공도 한 가지입니다. 동하는 시간 속에서 허공을 찾을 수 없고 부동하는 허공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심과 시공은 둘 다 하나도 아닌 중생 소견으로만 느끼는 허망입니다. 이러한 허망 집착의 망견으로 존재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각각 분리시켜 보려고 들면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처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설령 이 몸이 죽어서 없어진다 손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죽어서 화장이나 매장을 했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은 함께합니다. 그 까닭은 몸과 마음의 그림자를 중음신이라 하는데 영혼의 몸이라 하는 중음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중음신이라 하는가? 육체를 만들고 있는 체격은 골격이지만 그 골격 속에 숨어있는 영혼은 정신신경입니다. 그 정신신경을 깨닫고 하는 자는 묘각의 피, 각성입니다. 정신신경의 몸의 각성이 함께하는 몸을 혼신이라 이름합니다. 물론 혼신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꿈은 꾸어보았을 것입니다. 꿈속에 다니는 자신의 몸을 많이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몽중에 다니는 것과 같은 몸을 중음신이라 합니다. 중음신은 산울림의 메아리 같고 손뼉을 치면 스스로 울리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을 혼신이라 합니다. 영혼의 몸은 살아서는 육체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죽어서는 혼신이 되어서 깨닫고 하는 각성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저 시공이나 이 몸과 마음은 죽으나 사나 분리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내가 지어놓은 업신이란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잘했다면 나의 혼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몸을 얻어서 광명한 천국으로 환생을 하지만 내가 무서운 악업을 지었다면 혼신이 불타는 화택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어놓은 선행과 악행의 여하에 따라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몸을 업신이라 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자살을 함부로 희망하는 저 어리석은 망령들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몸이 죽어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대의 영혼도 함께 따라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림없는 착각입니다. 필자도 세 번을 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이 죽으면 영원히 나란 영혼도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착각입니다.
어림없는 무식한 소견머리부터 깨어 부수어야 합니다. 영혼의 불멸성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대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영혼도 따라 죽어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오히려 현실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저 세상이 별도로 있음을 귀띔해 드리니 그런 줄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필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필자도 세 번이나 자살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영혼이 없어지려고 해도 절대로 영혼이 없어질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은 쳇바퀴 돌듯 하는 혼신의 몸마음입니다. 마음의 몸이 별도로 있음을 깨닫고는 그 후론 생사의 수레바퀴를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마음을 멀리해 버렸습니다. 죽고 살고 할 것도 없는 깨닫고 아는 각성의 몸, 법신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법신을 얻으려고 몸과 마음을 멀리서 지켜만 보는 각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건 없는 행복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안녕. 마음이나 알자. 1부 마음의 고향. 마음 넘어 묘각을 찾아서. 필자는 지금 저마다 쓰고 있는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생기게 된 그 까닭을 후학들에게 귀띔해 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저 무변 허공계와 일체 만류를 다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체의 창조주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세상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만든 가상의 창조주시니 실제로 창조주인 제 마음을 신의 공동묘지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 제 마음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하지를 않고서는 손가락 하나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절대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마음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당신이 쓰고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은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과 낮은 은밀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으나 하늘에 실제로 떠 있는 밝은 태양과 다른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은 제 몸과 마음은 스스로 잘 느끼고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의 뒤편에서 환히 밝아 있는 태양과 같은 묘각의 빛, 각성은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태양의 빛으로 일어난 저녁 노을이 태양을 전혀 모르듯 마음은 묘각의 빛, 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저 황홀한 저녁 노을은 태양의 여명으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녁 노을은 태양을 모릅니다.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숨도 쉬고 손발가락을 움직이고 하는 그 원심력은 분명히 마음의 묘지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묘각의 각성을 볼 수는 없어도 지금 내 몸과 마음을 환히 다 깨닫고 하는 이것은 다름 아닌 묘각의 빛, 각성입니다. 묘각의 각성으로 우리는 제 몸과 제 마음을 두루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몸과 마음을 아는 이것은 묘각의 각성이지 몸과 마음이 제 스스로가 깨닫고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 제 스스로가 다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몸과 마음이 스스로 깨닫고 아는 것이라면 어째서 밖에 사물을 보고 있는 눈이 제 스스로 제 눈을 돌이켜 보지를 못합니까? 분명히 제 몸과 마음이 제 자신을 아는 것이라면 지금 제 스스로 보고 있는 눈을 제 스스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눈은 스스로 앞은 잘 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는 자신의 눈은 스스로 돌이켜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진실로 내 얼굴에 두 개의 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아는 묘각의 빛, 각성을 내가 전혀 모른다고 해서 실제로 나에게 묘각의 각성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는 묘각의 빛, 각성은 무변 허공계와 시방세계에 두루해 있습니다. 두루해 있으므로 몸의 안과 밖을 두루 다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저 거울의 밝고 맑은 빛에 온 세상 만상이 두루 다 드러나 보이듯이 저 묘각의 빛, 각성의 거울에는 티끌 같은 미세한 사념 망상까지도 뚜렷하게 다 보입니다. 실제로 태양이 있으므로 세상 만상이 다 환히 드러나 보이듯이 묘각의 빛, 각성이 있으므로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이리저리 굴리는 식심의 사유망상까지도 환히 다 깨닫고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까맣게 모릅니다. 모르는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비유하면 맑은 물과 같은 묘각의 각성에다 몸과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흙덩이를 집어넣으면 금방 맑은 각성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흙덩이 같은 몸과 마음은 밝은 각성을 모릅니다. 이렇게 일단 흙탕물이 한번 되고 나면 두 가지의 성품이 없어집니다. 첫째는 본래로 맑은 물의 성품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흙덩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각의 빛, 각성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릅니다. 이같이 안타까운 형편을 잘 아시는 세종께서는 중생들이 본래로 가지고 있는 밝고 맑은 각성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좋은 방편을 발명해 두셨습니다. 비유하면 일단 물그릇과 같은 몸뚱이를 가만히 묶어두는 것처럼 좌선하는 수행법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가 흙탕물 그릇을 함부로 흔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맑은 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물그릇을 흔들지 않고 조용히 내버려 둔다면 그 물그릇 안에서는 잃어버린 두 가지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본래로 맑은 물과 같은 맑고 밝은 묘각의 빛, 각성이 드러나고 두 번째로 흙덩이와 같은 몸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사념망상의 입자들이 드러납니다. 일찍이 석가세조는 중생들이 잃어버린 밝고 맑은 묘각의 빛, 각성을 발견하는 지혜로 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환히 다 깨닫고 하는 각성을 은밀히 주시하는 각관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달리 관심법이라고도 합니다. 관심법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환히 다 깨닫고 하는 각성을 고유히 지켜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 열등한 사람들은 쉼도 짬도 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먼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조용히 지켜보듯이 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는 마음을 주시하는 관심법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일체를 주시하는 관심법을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그 어느 날 저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구름이 사라지면서 호련히 조건 없는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마음이나 알자. 1부 마음의 고향. 천당과 사막도로 가는 갈림길.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속에 숨어있는 묘각의 진여식을 간명하게 장식이라 합니다. 장식은 곧 마음입니다. 이 장식은 크게는 우주의 두루에 있고 작게는 우리들 육신의 두루에 있습니다. 미세하기로는 세균 바이러스에도 가득 차 있으면서 의식은 깨어만 있고 잠재의식은 분별 망상만을 일삼고 무의식은 잠자는 수면을 즐깁니다. 이 같은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환히 다하는 진여식을 장식이라 합니다. 이 장식이 육체의 육근에 반현이 되면 두루 생각하는 식심이 됩니다. 그래서 장식이 눈으로 가서는 두루 보고 깨닫는 시각이 되고 귀로 가서는 두루 듣고 깨닫는 청각이 되고 코로 가서는 숨으로 냄새를 두루 깨닫는 후각이 되고 혀로 가서는 맛을 두루 깨닫는 미각이 되고 몸으로 가서는 육신을 두루 깨닫는 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뇌로 가서는 사유 분별을 하는 두루 깨닫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장식의 파편인 생각이 고요한 명상으로 흐르면 맑고 밝은 천당이 되고 생각이 음탕한 성정으로 흐르면 지옥 악의 축생이라 이름하는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하는 상과 성의의 정이 반반인 오대오가 됨으로써 땅 위로 오르지도 못하고 땅 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여 땅 위를 서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이 4푼이고 정이 6푼이면 위로는 사천왕천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축생과에 떨어집니다. 또 만약 상이 3푼이고 정이 7푼이면 위로는 도리천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수륜층에 있는 아귀과에 떨어집니다. 또 상이 2푼이고 정이 8푼이면 위로는 제석천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화륜층에 들어갑니다. 상이 1푼이고 정이 9푼이면 위로는 화락천궁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지중해 핵풍륜층에 들어갑니다. 상이 0푼이고 정이 10푼이면 위로는 새끼선천으로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지중해 끓고 있는 핵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상과 정이 깨끗이 말라버린 가내지로 들어가면 새끼 사선천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맑고 밝은 명상은 선천으로 가고 성의의 욕정은 지옥으로 가는지 그 까닭을 부처님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생각이 고요하고 맑고 밝으면 저절로 신심이 쾌활해지고 반대로 생각이 음탕한 성정에 사무치면 저절로 남근과 여근에서는 축축한 액이 생깁니다. 저추하고 탁한 음액은 무겁고 흐려서 저절로 밑으로 흘러빠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고상하면 마음이 가벼워서 꿈에도 공중을 날아다니고 죽으면 자연히 천당으로 직행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음탕한 열정으로 흐르면 살아서는 몸은 태산같이 무겁고 죽으면 자연히 경중에 따라서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종과 예수님은 침묵의 명상을 귀하게 여기고 성애를 독사같이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세종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마음을 소멸시키는 수행법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어라입니다. 세조는 마음을 주시하는 다양한 각성법을 설해 두셨습니다. 안녕. 마음이나 알자. 1부 마음의 고향. 배꼽 밑에 지혜의 등불.
그런데 말입니다. 필자의 고질병도 성의입니다. 무섭다는 마약 중에서도 성의만큼 지극한 마약이 있을까 하고 많이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일체 중생의 지락은 성의밖에는 없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신심으로 느끼는 지극한 쾌락은 애무로 오는 오르가즘밖에 다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극한 환각의 오르가즘을 마냥 즐길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생각을 해본다면 성을 만족하려면 온 천하의 여성이 혹은 남성이 모두 내 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한 인간의 성욕구를 만족시키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량한 인간의 성의 욕구를 누가 무슨 재주로 만족을 시킵니까? 성추행이란 단어의 의미처럼 성기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곳도 잘 없습니다. 그곳에다가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려고 짐승도 안 가리고 발광을 하는 그대의 성에 대한 욕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몸이 죽어서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는 저 사후세계는 제쳐두고 말입니다. 단박에 만악의 고뇌는 모두가 성애로부터 오는 저 엄청난 불행을 어찌 감당을 하시렵니까? 동방의 성인 공자님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성의 무법자를 지혜의 낱말인 남녀칠세부동석으로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필자는 성폭력의 무법자 성애를 이 같은 지혜의 낱말로 다스렸습니다. 신욕불행심이여 심욕불행신이면 기군무산형이라. 몸이 하고자 하면 마음이 들어주지를 말고 마음이 하고자 하면 몸이 들어주지를 말라. 그러면 그대는 무사한 영이로다. 필자도 얼마나 성의 욕구 때문에 욕을 보았으면 이 같은 글귀로 신심을 다스렸겠습니까? 성욕을 채우는 행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은 일반적인 부부의 성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함이 있습니다. 사함은 자위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간음이 있습니다.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추행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과 정으로 천당과 지옥이 되는 이치를 밝힌 세존의 말씀을 적어두겠습니다. 누구나 음탕한 성욕이 발동을 하면 저절로 성기에서는 축축한 음액이 흐릅니다. 축축한 애물의 음액은 밑으로만 흘러서 빠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만 흘러 떨어지는 성질로 말미암아 묻 중생의 영혼은 욕정의 애물을 따라서 끝없이 사막도로 뒹구는 속성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고상하게 되면 맑고 정신이 가볍고 밝아서 청정한 허공으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 단박에 몸과 마음이 경안해집니다. 저절로 신심이 경건해지면서 몸은 가볍고 마음은 자연히 청명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요하게 되면 저절로 그 영혼의 세계는 천당이 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성정을 탐착하게 되면 자신의 성기에서는 저절로 지저분한 음액이 흐르면서 고약한 악취가 생깁니다. 모든 악취의 정체는 다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이 같은 세균 바이러스의 악취를 고인들은 도깨비 귀신이란 뜻으로 매기라 합니다. 자신의 성기에서 들끓는 악취의 매기는 흡사 한여름에 달라붙는 모기떼처럼 지독한 재앙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애욕의 환각에 빠지면 두 가지 공덕성이 날로 달로 없어집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력이라 이름하는 복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환경이 기구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맑은 마음으로 생기는 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덕력이 없어지고 나면 온갖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애욕을 불구덩이라 했습니다. 이성간의 애무로 일어나는 정신신경의 열은 1200도나 됩니다. 그러므로 성의 오르가즘을 짐짓 즐기게 되면 소중한 복과 덕의 공덕성이 모조리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중생들이 즐기는 성행위의 환각을 맹렬한 불구덩이를 피하듯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남녀가 성기를 짐짓 마찰시키게 되면 흡사 연철의 자석을 마찰시켜서 일으키는 전기와 똑같은 이치로 전극성 신경전열이 1200도나 일어난다고 합니다. 필자가 생을 두고 경험한 바로는 만고의 어렵고 지극히 난해한 문제는 성욕입니다. 그래서 성욕과 생을 두고 싸워도 보고 협상도 해보았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성초월로 가는 명상서적을 발간을 해놓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배꼽 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입니다. 책의 내용은 자신의 미간에다가 붉은 점을 찍어놓고 월상관과 일상관을 함으로써 마침내 실제의 달과 실제의 태양과 같은 달과 해를 각성의 눈으로 보는 삼매를 얻고 나면 만사 해결입니다. 성초월의 환희를 비유하자면 꼭 악몽을 꿀 때에 누가 잠을 깨워준 기쁨과 같고 또한 지독한 연매증인 가인 울린 사람이 마음은 깨어나려 애를 쓰지만 몸이 전류에 감전된 듯 자유롭지 못할 때 곁에서 누가 몸을 흔들어서 비몽사몽을 깨워준 듯 하여서 저절로 심신이 쾌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에 성 문제만은 윤리도덕이나 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 지엄하게 짝이 없는 종교의 엄격한 계명으로도 성은 꼼짝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마음은 몸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몸은 생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꼽 밑으로만 사는 중생들에겐 그것이 성이든 중독성 마약이든 간에 누구나 스스로 즐기는 중독성을 영원히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념이나 말이나 글이 아닌 육신의 머릿속에다 밝고 맑은 달과 해를 그대로 입력시키는 명상 수련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수행법의 요령은 배꼽 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 해서 잘 밝혀놓았습니다. 명상은 망상을 잠재우는 최면술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아무나 잘 됩니다. 하지만 그 명상으로는 결코 육신의 악습을 끊게 하지는 못합니다. 악습을 끊는 지혜는 알매 문제가 아니라 육신을 죽이는 무던히 참는 고행입니다. 그 고행을 대변해 줄 수가 있는 수련법이 필자가 쓴 책에서 밝힌 월상관 일상관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월상관과 일상관이 일어나면 완전히 성이 말라버린 간해지로 들어갑니다. 간해지에서만이 참선으로 생기는 선정이 일어납니다. 성애에 대한 미련은 말할 것도 없고 성욕이 완전히 말라붙어서 바짝 마른 나무꼬챙이 같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선정이 일어납니다. 선정은 지혜의 불꽃입니다. 선정은 곧 묘각의 빛, 각성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해탈의 대도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절체절명의 각오로 이성을 끊어야 합니다. 끊자면 월상관과 일상관을 반드시 성취하십시오. 배꼽 밑에 지혜의 등불을 반드시 체험하세요. 안녕.